오늘이 6월 며칠이죠? 17일이네요. 네, 오늘 6월 17일.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 종강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한 분 한 분 제가 인터뷰를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영상은 다 찍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올릴 때 얼굴 모자이크 처리는 해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해드리는데 네. 그 이 수업 들으신 소회를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오전반에 한 분 왜 좋은 얘기만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냐면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세요? 재미없어요 이러시더라고. 되게 막 아팠어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진돌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역시 이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도드라니 반복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뭐냐면 얼마나 내가 꾸준히 하게 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결국에 오늘 아침에 오다가 오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십몇 년 전에 그 로또 1등 당첨된 남자 기사 혹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19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세금 빼고도 14억을 네, 1등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행복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을 8개월 만에 다 썼대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게 뭐냐, 기사 쪽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존도둑이야. 그래서 그 복권도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 그냥 우연히 산 거야. 근데 이게 하필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처음에 이제 마음 좀 잡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도박에 다 탕진을 하고 뭐 아가씨들한테 다 뿌리고 뭐 이랬대요. 그러고선 다시 좀도둑질을 하다가 또 걸렸더라고 이번에. 그랬던 기사를 봤어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사람은 추진일간 좀도둑질이구나. 로또 1등도 소용이 없을 만큼 이 사람의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그 사람처럼 하면 돼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다시 좀도둑으로 되돌아왔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꾸준히 지금까지 여전히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꾸준히 늘 항상 똑같이 유튜브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유튜브 구독자 빨리 느는 법, 뭐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는 법, 별의별 강좌들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 유튜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유튜브 운영하면서 실제로 수익 올리기 시작하면 나 얼마 벌었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읽어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있냐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한테는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뭘 못하느냐면 딱 마감날짜 정해놓고 하고 되게 못하거든요. 그 대신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어제 하고 오늘도 하고 이건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한테는 유튜브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뭐 북글씨 쓰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별별 학교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운영하기 시작한 이 무명학교 생존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 얘기하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 살아온 30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고 의미도 깊고 되게 지금까지 불과 한 달을 좀 넘었지만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더 네, 강의하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면 비록 채널 이름은 무명강사 생존기지만 구독자 수가 한 1, 2만 명 늘어나면 여기에서 유명해져갖고 유명강사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 똑같죠, 뭐, 솔직히, 그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널리 알리고, 그래서 좀 구독자 수를 늘어서 나중에 금전적인 도움도 좀 받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얼마나 지치지 않고 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부디, 영상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남들의 영상도 많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인데요. 네? 네. 유종원 씨가 충만히 부대로. 얼마 안 걸릴걸요, 그분은? 예. 네, 아무리 지금 한 거의 한 200만까지 됐죠?
200까지 나온 거예요. 100몇십만 이제 지금? 예, 100만 넘은 건 금방 넘었고. 140?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약간 정책인가 보다. 그래도 그분은 올해 안으로 적어도 500만원 넘기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야. 사실 뭐 그 사람이 천만 되고 뭐 1억이 된다고 한들 뭐 나한테 아무런 듣길 건 없으니까 그냥 신기하다면 쳐다볼 게 없겠죠. 근데 그 얘기 했었어요. 아, 내가 그 얘기가 들었었구나. 그 백종원 씨가 딱 유튜브 채널 개설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보자고요. 유튜브 채널 개설했어요. 영상도 올리고 막 하다가 구독자 수가 100명이 딱 넘잖아요. 그럼 구글에서 메일이 한 통 와요. 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넘었군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야죠. 라고 하는 메일이 와요. 그 다음에 1000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고 4000시간이 넘으면, 구독시간 4000시간, 아, 시청시간 4000시간과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이제, 그, 엽서가 와요. 그 엽서 핀번호 입력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수익이 입금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오는 그 시점은 뭐냐면 1000명 넘었다 바로 오는 게 아니고 1000명이 넘고 그 누적된 그 적립금이 그러니까 그 수익이 예전에는 100달러였는데 지금 10달러가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10달러 이상 쌓이면 이제 그 엽서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엽서 받아서 핀번호 입력해서 이제 인증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쌓이는 건데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10만 명이 되면 실버 버튼이 오고요. 100만 명이 되면 골드 버튼이 오고요. 1000만 명이 되면 다이아몬드 버튼이 오는데요. 그런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개설하자마자 바로 100명 넘었다고 메일 보내려고 그랬더니 1000명이 넘었어. 1000명 넘었으니까 우편 엽서 보내야지라고 우편엽서 준비하면서 핀번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0명 넘고 100,000명이 넘었어. 실버 버튼 만들어야 되겠네. 실버 버튼 만들고 있는데 100만 명 넘었어. 골드 버튼도 지금 만들고 있을 거야. 한꺼번에 다 올 것 같아, 그 사람 같은. 그죠?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워낙에 한, 그 분야에서 뚜렷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유명세를 타는 과정 중에 보면, 분명히 악플을 당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기가 저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마이리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슈가보이라는 걸 먹었을 때, 슈가보이라도 맨날 설탕 넣는다고 욕 먹었을 때, 그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에서는 전혀, 예, 이렇게 당하지 않을 정도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딱 자기 분야 이외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나면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끌어도 되는 어우러를 끌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분은 그런 거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 할 줄 아는 그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정치적인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서 안 하겠어요. 딱 참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짓을 못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맨 정치적인 기사 이상한 것들 긁어가지고 댓글 달고 막 거기다 내 생각 달고 그랬더니 막 전에 한 번은 그 제 반대쪽 논리를 가지신 쪽에서 댓글로 아주 쌍 욕을 어디서 막 이상한 짓들만 하시고 그러길래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런 정도 댓글이 달린 걸 보니까 나도 페이스북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나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무언가 생긴 게 이 채널로다가는 그런 채널들을 안 봐요. 정치적인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글들은 안 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채널별로다가 이제 다르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채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채널을 본인의 기본 계정은 쓰지 마시고요. 브랜드 계정을 한 두 개쯤 만드셔서 하나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 올리는 채널로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잡다한 것들을 갖다 내가 연습도 해보고 이런 채널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한 걸 좀 드릴까요? 제가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나오세요. 네, 엄강용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리고 김미경 씨.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도장 새겨 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제가 하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남들에 비해서 잘한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제 수업을 꾸준히 들어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해야 되는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들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분 좋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두 장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효과가 좀 있다, 영험하답니다. 말씀드렸었죠. 영험하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요거는 전부 다 이제 한문으로 다 도장을 새겨서 드리는 분들은 전부 다 저거 인감도 가능해요. 인감 등록이 가능하게 제가 한자 따 인감 등록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까다로운 한자,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인감 등록하는 창구에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당할 수 있게끔 골라서 새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다가 아직까지 제 그 무명강사 생존기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밤에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기 한 시간 전쯤에 예고를 할 거예요. 예고를 하게 되면 아마 예고할 때 알람 한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 또 알람 한번 갈 테니까 들어와서 보통 이제 방송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채팅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이라도 좀 답변 달아주시면 제가 하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한 7시에서 8시 그 사이쯤 될 테니까 그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습도 좀 하시고요. 그러다가 궁금하신 것들 질문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편하게 마지막 한 시간 좀 편하게 진행하다가 마무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내기 전에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줄여야겠다. 편집하면 되니까 시작하고 한 분 한 분께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분부터. 자, 수업을 들으신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선물 감사하고요. 예. 선생님 덕분에 제가 유튜브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의 것만 봤는데 예. 저도 이제 아 나도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 되고 그리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분별력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강의한 중에 유튜브 구독자 수 올려준다고 네. 하는데 돈 얼마 주면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네. 그거 딱 들을 때 제가 아 이 선생님 진짜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을 빨리 하고 싶은 그쵸. 욕심이 누구나 있거든요. 네. 없는 사람 있겠어요? 그쵸.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근데 그것이 결국 독이고 그거 되지도 않고 뭐든지 그랬지만 자기 실력으로 한 발 한 발 쌓아 올라가야지 결국 자기께 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 정말 진실한 강사시다. 아 감사합니다. 그걸 느끼고 네. 제가 이제 예, 목사인데 그 성경에 보면 잠언 20장 21절을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아 결국 이걸 통해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면 언젠가는 된다는 그런 신뢰를 다시 한번 얻고 회복해서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걸로 자막 처리 따로. 아니요, 모자이크 따로 할 겁니다. 네. 네. 선생님 크리에이티브 수업을 사실 겨울에 듣고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네. 이미 마감이 돼서 못 들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아 이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다. 선생님 늘 말씀하신 무작정 일단 하십시오. 네, 네, 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아마 두 번째 수업 들을 때는 좀 더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알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빼야겠다. 너무 무겁다. 다음. 빨리요. 하세요 빨리. 아니 싫어요 빨리. 앞으로 가야지 귀찮게 볼 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수업이라도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목표를 주셔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동영상도 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동영상도 알게 됐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다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과정만 배우러 왔다가
제 경력 단절처럼 한 10년 동안 컴퓨터를 놔버린 그거를 석 달 만에 막 채운 느낌이 들어서 또 진솔하신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또 나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진솔되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깨우침까지 얻게 되고 어이구, 네. 더불어서 또 우리 딸 도장까지 만들어 주시는데 시험 볼 때 꼭 가져가라고 했더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뭐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다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그냥 200%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사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는 조금 도장을 못 받아서 아 그러네요 진짜. 제가 한번 빠졌는데 네. 저희 둘째 아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네. 학교를 안 가는 거 학교 안 가고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집에서 케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빠지고 그래도 마무리를 좋게 하자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왔습니다. 무서워. 네. 저는 그러니까 요일이 월요일날 가능했던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저는 주로 블로그만 하다가 동영상 찍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또 그냥 쉽게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는 지금은 무비메이커로만 우선은 충분합니다. 하고 막 음악도 넣고 네. 편집도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계속 꾸준히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 갔다 이렇게 올게요. 네, 이쪽 빨리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먼저 선생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왜요? 처음에 수업 외적으로 기대한 게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인생 경험 같은 거 아 그런 것까지? 너무 거창한데? 많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용기도 많이 생겼고 네. 처음에는 수업 들을 때 자신감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너무 큰 도움 주시고 이렇게 자신감도 약간 뿜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트북은 언제쯤 구입하세요? 저는 이번 달 말에 네. 구입을 할 예정이고 이달 말에? 그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네? 네, 이제 다 세팅해서 준비해서 시작하고 시작하게 되면 꼭 연락 세모하게 올리세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서 모자이크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덕분 사고를 당해가지고 무슨 사고요? 덕분 사고요. 언제? 유튜브를 보다가 맨 처음에는 퀸 영화를 보고 퀸에 빠져서 퀸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아이돌로 빠진 거예요. 네. 덕분 사고를 당해서 봤는데 요즘에 저는 편집을 되게 화려하게 되게 잘하잖아요. 그거가 나도 영상 편집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업을 오려고 수업이 여기 있길래 이제 오게 됐고요. 네네. 수업 들어서 뼈대고 살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아파서 두 번을 빠졌더니 제 수강생도 결석 안 하면은 졸수상 빠지시나요? 제 수강학교는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횟수가 줄어서 안 되는구나. 네, 그게 안 됩니다. 네. 되면은 다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체 모자이크 하셨네. 이제 모자이크 네. 다 해드리는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유튜브 이거를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주셔서 좋았고 제가 유튜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자, 그거 편집 그런 거 해보자 해서 그거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거 어려워서 그 강의를 어디서 들으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 그 금천 홈플러스 앞에 그거 이것을 예. 볼 수 있다고 그거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오신 거구나. 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거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신청해서 이걸 들었는데 그 깊게 알아봐서 좋았고 편집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봐서 좋았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직캠 찍으신 거 네. 다 일일이 다니면서 다 찍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 시간 꽤 많이 걸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워낙에 그쪽 좋아하세요? 네, 그 아이돌에 관심이 많고. 아, 그래서. 직캠도 네,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앞으로는 이제 좀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가운데 자리에서 찍으셔야겠어.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옆자리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네. 지금 현재 블로그하고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대세가 유튜브라 어쩔 수 없이 발목 잡히더라고요. 하면서 답답했던 거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지금 걸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못하는데 스님 말보다는 꾸준하게 맨날 유튜버들을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 꾸준하게 매일 건강이 무거운 사람들이 그리고 초심이라 그럴까 처음에 생각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잡아서 거기에 주제를 계속 원 포인트로 가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가지 꾸준히 하는 거고 원 포인트로 가는 거고 그대로 가면은 그만큼 좀 자리가 붙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실. 유튜브 시대에 뭐 뒤떨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제가 영상 찍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고요. 끝내겠습니다.